것인가? 가능하지. 그래가지고 니들이 뛰든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류은규 선수는 조별리그 스코어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가나 이기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고집은 있어야 꼬집기 전문 기자다. 안녕하세요, 이영지입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있기 딱 하루 전, 우리 월드컵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월드컵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두 분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냉정과 열정 사이, 냉탕과 온탕, 천사와 악마, 좀 그런 느낌? 이분들을 만나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정이니까 저 먼저 하겠습니다. 월드컵 가려고 했는데 벤투 감독이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못 간 라크로스 국가대표 류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라크로스 국가대표라고 하셨는데 라크로스가 어떤 종목이죠? 탁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물이 달린 스틱을 이용해서 골을 넣는 구기 단체 스포츠입니다. 근데 왜 이 한국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투호에 승선을 하려고 했는데 황의조 선수 사인 받고 그냥 나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입축구러라고 들어봤는데 원래 축구 유튜버 아니셨는지. 그러면 두 분의 차이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노래 들을 때 더 좋아하는 것은 멜로디, 가사. 하나, 둘, 셋. 멜로디. 오. 왜 가사를 좋아하세요? 멜로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가사 보면은 멜로디 한마디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사보다는 그 멜로디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나. 그 가사를 들은 걸 보면 가사가 아닌가. 아, 그렇네. 저도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요리할 때 정량을 지키는지 손대중으로 하는지. 정량, 손대중. 하나, 둘, 셋. 손대중. 아, 진짜요? 그냥 혼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르고. 어때요? 좀 설득되세요? 멍을 때린다는 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하나, 둘, 셋. 깊은 생각. 야, 진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출연진 잘 뽑으셨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첫 번째, 16강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어, 왜요? 그 빅데이터만 따랐으면은 벌써 그 일본한테 임진왜란한테 졌어요. 우리 민족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특성이 강강약약이라고. 이게 전략적으로도 강팀은 보통 먼저 공격을 하니까 그 뒷공간이 났을 때 손흥민이나 우리 빠른 선수들, 또 이강인에서처럼 킥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월드컵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항상 약팀이었고 그래도 선전해 왔던 거는 민족성과 전술적인 것들이 함께 이 조화를 이루지 않았나. 못 가는 거예요?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나보다는 좀 높지 않나요? 가나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들이 흐름을 많이 타요. 한번 흐름이 안 먹히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네끼리 말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류은규 선수는 조별리그 스코어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가나 이기고 1승 2무 가겠습니다. 아, 1승 2무? 네.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 전적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률이 100%예요. 1전 1승. 아, 그 2002년 월드컵 때. 네. 당시에 그 선수 가치도 엄청났어요. 루이스 피구 막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 선수였는데 그걸 또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호날두 선수가 최고인데 이 선수는 최고 몸 상태가 아니에요. 경기도 충분히 못 뛰었고 나이도 37이고 그러니까 노장으로서 선수들과 조직적으로 하는 모습보다는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골을 넣어야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하게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컨트롤을 트래시토크를 좀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포르투갈어 조금 제가 할 줄 알거든요. 욕 몇 개 있어요. 이제 호날두 화를 돋궈서 카드 한두 장 받고 무승부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승 2무 1무 2패?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좀 반박하고 싶은 게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오 국가대표. 제가 또 할만 했어요. 네,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뛴다는 마음을만 가지면 사라지는 거죠. 최근에 또 라크로스 대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상대한 나라들이 20위 이상 높은 나라들이었어요. 뉴질랜드 뭐 10몇위, 홍콩 15위 막 이런고 한국은 30몇위. 근데 우리가 다 이겼네? 실제로는 만나봐야 안다. 선수들의 몸값은 숫자에 불과하다. 항상 까봐야 한다. 필드 그라운드 위에 밟아봐야 한다. 사실 저희 선수끼리 이래요. 뭐 컨디션 어때요? 아 모르겠어. 왜냐면 다 껴봐야 하니까.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웜업할 때는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했는데 경기 딱 들어가니까 그때 무거웠던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못 돼가지고 잘 때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직관에 물도 는데적으로 하고 요리도 그냥 막 하고. 먹어봐야 하니까. 네, 먹기 전에 모르니까. 8강까지도? 우승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최근에 우루과이랑 이란이랑 친선전을 했거든요. 분석대로라면은 우루과이가 이겼어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실력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된 이란이 우루과이를 잡았다는 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이쯤에서 한번 두 번째 주제가 첫 번째 경기인 우루과이 전에 나만의 베스트 11을 만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벤투라면? 감독님들 빨리 선수 명단 주세요. 저는 포메이션을 4-1-4-1. 수비 상황에서는 스트라이커 한 명 빼고 미드필더 1-4를 다 내리면은 4-5가 돼요. 그러면은 버스 두 대 세워지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4-1-4에서 중미 두 명 빼고 그 윙을 쫙 올려버리면은 4-3-3이 돼요.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티키타카 한창 할 때 많이 썼던 4-3-3 삼각형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공격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선수 이제 골키퍼부터 한번. 다 훌륭한 골키퍼인데 김승규 골키퍼가 좀 더 발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추어 축구 가끔 와서는 이제 공격수로도 막 뛰고 막 미드필더로도 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 왼쪽 풀백에 김진수 선수, 센터백에 김영권 선수, 그리고 현재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 김민재. 그 다음에 라이백인 김태환 선수. 그 다음에 그 1, 그 자리에 정우영 선수. 이 선수가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눈에 안 띄는데 이 선수 없고 있고 엄청 커요. 국가대표 내에서도 이 선수가 있는 팀이 보통 이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눈에 안 띄지만 그런 굳은 일을 다 해주는 선수. 그 다음에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로 저는 이강인 선수 쓰고 싶습니다. 강인이! 우리 강인이! 네.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이걸 잘 차는 선수인데 상대가 강하다, 우리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 경기에서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가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중미 파트너로 이재성 선수. 왼쪽 윙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손흥민 선수. 오른쪽 윙에는 황희찬 선수. 그리고 센터포드에는 황희조 선수. 황희조를 굉장히 신임하시는 거. 그쵸, 저한테 사인을 해줬으니까 그 값어치를 해야죠. 그 얘가 리셀 하시려는. 아 그건 아닌데 감독님의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버스 몇 대인가요? 황희찬 선수요? 네. 오, 굉장히 신선하네요. 혹시 김문환 선수를 쓰실 감독님은 없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김문환 선수 사인 두 분 다 근데 이강인 선수를. 이강인 선수 너무 좋죠. 그런 재능이 한국에 또 없지 않았나.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누구보다 좋은 킥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강인 선수가 있으면은 오른발은 손흥민, 왼발은 이강인. 프리킥을 차려고 서 있잖아요. 누가 칠지 모르기 때문에 벽 세우기도 힘들고 예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우리나라 얘기를 한참 떠들어 봤는데 이 나라는 어떨까? 얘네 좀 일 낼 것 같은데? 싶은 나라들이 있는지. 웨일즈는 사실 월드컵에 거의 참가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를 내세워서 출전을 했는데 클래스는 있거든요. 그 수많은 유럽 국가 중에서 경제를 뚫고 나온 팀이니까 좋은 활약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웨일즈라는 팀을 월드컵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를 보니까 조가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즈예요. 웨일즈는 또 역사적으로 잉글랜드한테 약간 무시받아오고 핍박받아온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야 되고 미국은 뭔가 이겨야 되고 이란은 종교가 다르니까 이겨야 되고 십자군 전쟁이라 생각하고 이겨야 되고 십자군 전쟁 그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선수와 감독 우리 팀 대표팀에게 한마디씩 뭐 당연히 이기고 오면 좋겠지만 지고 오더라도 안아줄 겁니다. 네, 응원할 거고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수들 대해줘야 더 자신 있게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싸우고 오기를 바란다. 저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뒤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욕먹을까 봐 걱정하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국가대표 된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0.몇%거든요. 근데 그 0.몇%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욕먹는 경우가 스포츠 선수밖에 없어요. 0.몇%의 반지 만든 사람이면 그 사람은 완전 선생님이고 근데 우리 스포츠 선수들은 0.몇%밖에 안 되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엄청 욕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뛰던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축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는 플레이가 어려운 거라는 걸. 똑같은 플레이를 해도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그 템포가 달라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도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절대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그럼 일본이 만약에 올라가면 어디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독일이야 뭐. 독일은 우리가 이겼고 독일이 브라질 이겼으니까 우리도 브라질 이길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3단 논법. 아니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사상 교육이 되신 것 같아요.